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부자였다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제일 먼저 친일파, 매국노 이렇게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이번 편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최고의 부자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을사우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등 매국노 트래블을 달성하고 조선귀족 총 158명 중 3명의 승작자 중 1인이자 조선인 중 가장 높은 자기후작을 수작한 친일파 매국노 중 가장 높은 지명도를 가진 이완용을 일제강점기 부자 순위 2위로 선정했습니다. 매국노 중의 매국노 이완용은 1920년대 최고의 현금 부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많은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이유로는 조선귀족을 꼽습니다. 먼저 이완용은 을사우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등 매국노 트래블을 달성한 공로로 1910년 10월 7일 왕족 일가를 제외한 최고 자기인 백작을 수작했으며 자기 수작과 동시에 은사공채라 불리는 상금 비슷한 것 매국값을 당시 15만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서위원회 2010년 기준 30억 원 가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 나라들의 경우 그 나라의 화폐 속 인물들은 그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존경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들을 선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1963년부터 1984년까지 천엔 지폐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역에서 처단된 동아시아 평화를 해친 장본인이며 일본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자 초대 한국 통감을 역임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를 천엔 지폐 인물로 선정하고 발행한 1963년은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와 한일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 계획 등을 수립 및 진행할 시기였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듬해인 1964년부터는 6.3항쟁 등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는 시점에서 이를 발행하고 일본 전 국민이 사용하게끔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이 본인들의 과거사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일본은 2020년 새로운 천황을 맞이하여 신권 집회 발행을 계획 중인데 많은 인물로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절친이자 한반도 경제 침탈의 장본인인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선정되어 2024년 상반기부터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을 침략하고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별의별 악행을 저지른 일본이 패망한 지 100년도 채 안 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반평화적 인물들을 끊임없이 선정하고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들은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매국노 이완용은 일본으로부터 은사공채와 더불어 많은 부동산을 불화받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서위원회가 2006년부터 4년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추산해서 이완용이 소유했던 부동산은 최소 약 2200만 평방미터, 즉 현재 대한민국 여의도 면적의 7배 이상 크기에 해당하는 크기로 이완용은 이 엄청난 부동산을 대부분 매각하여 막대한 현금 재산을 증축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사실은 이완용이 매각 등 처분하고 남은 약 1%에 해당하는 부동산조차 2017년 기준 0.05% 정도만 환수되었을 뿐 아직까지 99.95%가량의 부동산 대부분은 환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짓을 한 대가로 현재가치 30억 이상의 현금과 현재 여의도 크기 7배 이상의 부동산을 일본으로부터 받아 당시 돈으로 약 300만원, 현재가치 약 3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소유한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최고의 현금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이 수치는 각종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일 뿐 평가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오며 1위 발표에 앞서 3위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부자 탑3 중 3위로 선정한 인물은 바로 AKA 조선 최고의 갑부로 알려진 화신백화점 창업주 박흥식입니다. 박흥식은 1903년 출생한 인물로 2위에 등극한 1858년생 매국노 이완용과는 약 50년 차이가 납니다. 1900년대에 태어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박흥식은 이완용과는 다르게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재산을 축적한 경우는 아니고 이미 일제강점하에 있었던 한반도 내에서 일본의 식민지 수탈과
동아시아 전쟁 참여 동료 등 각종 친일 행위에 적극 협조하며 백화점 등 유통 사업을 기반으로 부를 쌓은 경우로 비록 늦게 태어나 조선 귀족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비롯하여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임전대책협의회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사 등 나름 최선을 다해 친일파 매국노 역할을 수행하여 1945년 광복 후 1949년 친일파 매국노 등을 처단할 목적으로 출범했던 반민족행 및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의 1호 검거자의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박흥식의 상징인 화신백화점은 1935년 당시에는 목조 건물이었으나 화재 후 1937년 재개관했을 때는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최신식 건물로 지상 6층의 식당들과 엘리베이터는 당시 최고의 데이트 코스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반민특위는 각종 방해 공작으로 처참하게 해체당했으며 박흥식 또한 출소 후 당시 대한민국 10대 재벌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 및 연이은 실패 등으로 쇠퇴를 거듭하여 결국 1980년 화신그룹은 해체했고 1985년 박흥식의 상징이자 화신그룹의 상징인 화신백화점을 매각했으며 1989년 박흥식 본인 소유자택마저 매각하는 등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다 1994년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최고의 부자 탑3 중 압도적 탑이자 최고의 매국노 이완용, 조선 최고의 갑부 박흥식도 꺾고 1위로 선정한 인물은 바로 AKA 조선 최고의 땅부자 민영희입니다. 명성황후의 친척이자 관직자로서 극심한 수탈을 일삼아 AKA 민쇄갈고리 민두호의 아들로 1852년 태어나 1877년 과거급제 후 1887년 일본 판리 대신에 임명되어 일본 파견과 평안도 관찰사, 형조 예조, 공조 판서와 한성부 판윤 등 주요 관직들을 역임했습니다. 1904년 9월에는 본인 사저의 현재 휘문고등학교 전신 광성이숙을 설립했으며 1906년 5월에는 광성이숙을 고종왕제가 하사한 휘문이숙으로 개칭했습니다. 19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친일 행위를 일삼아 친일 단체인 동아개진교육회 찬성장, 일본 황태자 방한 환영 신사회 환영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1909년 친일 단체인 신궁봉경회, 신궁경의회 등의 고문으로 위촉되었으며 이완용을 중심으로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매국 경쟁을 위해 조직한 국민연설회 총대위원과 경술국적 이완용, 조중웅 등이 중심이 된 한일병탄 찬성조직 정우회 총재 등 각종 친일단체들의 대표격으로 경술국적 못지않게 친일 매국 행위들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친일 매국 행위들에 대한 대가로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귀족 자작 자기를 수작했으며 1911년 4월 조선귀족회 부회장에 선출되어 1912년 4월까지 재임했습니다. 1928년 7월에는 일본으로부터 금배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일본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과 은배를 받았으며 1935년 10월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시정 25주년 기념표창과 은배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죽었습니다. 민영희는 아버지이자 AKA 민쇄갈고리 민두호를 초월하는 관직 재임 중 각종 수탈과 친일 매국 행위들로 조선 최고의 땅부자에 등극했으며 일제강점기 부자 2위로 선정한 매국노 이완용의 당시 재산 300만원의 약 20배 규모인 6천만원 현재가치 6천억원의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각종 친일단체 및 기관의 기부와 후원을 일삼았으며 더 나아가 부당하게 축적한 엄청난 재산과 매국으로 쌓은 후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정실 자손이 없었던 민영희의 양자이자 적자인 민영식은 1936년 아버지 민영희로부터 조선귀족 자작 자기를 습작했으며 민영희와 안유풍 사이에서 출생한 차남민대식은 아버지 민영희의 막대한 재산을 통해 1931년 동일은행을 창설하고 은행장 격인 두치를 역임했으며 1935년에는 일제강점기 내 한반도 재계에서 친일 조력자로서 조선총독부 조선공로자명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영희의 친일 매국 행위들로 쌓은 막대한 부와 후광은 자식들을 거쳐 후손대대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민대식의 손자 민덕기는 증조할머니인 안유풍의 유언을 따라 풍문효자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풍문학원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민영희의 차남 민대식의 아들이자 삼남 민천식의 양자인 민병도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 유학 후 생부 민대식이 설립한 동일은행에서 커리어를 쌓았으며 광복 후 1961년부터 1962년까지는 제1은행장을 역임했고 1962년부터 1963년까지는 제7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1965년에는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매입하여 개발했으며 말년에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회장과 학교법인 휘문이숲 이사장을 재임했습니다. 그의 자손들 또한 남이섬 회장과 휘문고등학교 이사장 및 풍문효자고등학교 이사장 등을 맡았습니다. 물론 친일 매국노인 민영희와 민대식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이후의 자손들까지도 무분별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수저, 흙수저 등 부의 세습으로 인한 빈부격차 현상 등과 맞물려 그들의 부와 명예가 온전히 본인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 선정한 일제 강점기 시절 최고의 부자 탑3를 통해서 친일과 매국 등의 부당한 행위들로 당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막대하게 축적한 이들의 재산들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극심하게 수탈당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으며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들의 피땀을 짜내어 강탈한 재산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도 그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한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